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우브 제품입니다. 주물 뚜껑인 제품과 유리 뚜껑인 제품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코팅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타오브 타원 꼬꼬대 29cm인 제품이고, 이렇게 타원으로 생긴 제품이고요. 뚜껑이 유리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죠, 전체 무게가.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화이트 클립, 이게 이제 원래 스타오브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제품이에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제품도 요거를 꽂으면 이제 스타우브 클립이 되는 건데, 스타우브에 요청을 했더니 따로 판매를 하거나 보내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찌 제품을 구입한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구입할 때 요거 받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끼워두세요. 클립이 없는 경우는 구입하셔서 꽂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은 전체가 다 24cm 지름인 제품인데, 요거는 29고, 여기는 22.5입니다. 그래서 타원으로 생겨가지고, 뭔가 재료가 푹잘 들어가게 생겼죠. 네, 이렇게 타원으로 된 제품이 또, 유용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용량이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제품이 4쿼트였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거의 똑같아요. 모양만 살짝 다르고, 4쿼트인데, 4.25쿼트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돔형이라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4.25쿼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트 블랙 제품은 손잡이가 약간 골드색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고, 전체 마감은 그레이인데, 요거는 광택이 좀 있어요. 보시면 광택이 보이시죠? 바닥도 그냥 똑같이 약간 광택이 있는 그레이고, 예, 보시는 것처럼 29cm 타원입니다. 이 제품도 내부가 블랙 에나멜 코팅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만져보면 첫 번째로 보여드린 라운드 꼬꼬대보다도 조금 더 거칠어요. 제가 요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브라우닝이 더잘 되도록 여기를 조금 더 거칠게 마감을 한 거라고. 순서대로 비교를 하자면 약간 글로시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르크루제 화이트 에나멜 코팅이 브라우닝은 좀 제일 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블랙 에나멜 코팅 매트로 되어 있는 요 마감이 조금 더 브라우닝이 잘 되고, 얘는 같은 블랙 에나멜 마감이면서도 조금 더 거칠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골고루 맛있게 갈색으로 브라우닝이 조금 더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김치찜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바닥이 이렇게 이제 공간이 꽤 넓으니까 여기다가 고기 좀 덩어리 고기 넣고, 그래서 김치찜 이제 그 돼지고기를 겉면을 좀 브라우닝을 해가지고 육즙을 딱 겉에를 익혀버리고 그렇게 딱 브라우닝을 하면 육즙이 딱 가둬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 넣고 푹 끓이면 아주 맛있게 요리가 돼서 김치찜도 여기다가 좀 많이 끓였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개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르크루제의 브레이저를 구입하기 전에는 파스타를 가끔 요리할 때 가장 적당한 게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파스타 요리를 좀 했었는데, 브레이저를 구입하고 나서는 사실 브레이저에 파스타 요리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약간 깊이도 있으면서 넓으니까 볶다가 면 섞기도 너무 좋고, 파스타 종류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국물이 많고 막 재료가 다양하게 해물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런 파스타에는 조금 브레이저가 불편해서, 그런 요리에는 또 이게 딱 좋습니다.
뭐 요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면 같은 걸 섞고 하기에는 얘가 조금 더 넓으면서 지금 높이가 살짝 낮거든요. 그 면 섞고 할 때는 이게 너무 깊은 것보다는 옆으로 길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섞어주기가 좀 편해서 여기다가 비프칠리 같은 거, 비프칠리는요 다진 야채를 가득 넣고 여러 가지 시즈닝을 넣어서 다진 쇠고기를 달달 볶다가 여기 또 브라우닝도 잘 되잖아요. 토마토 넣고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주는 고기 소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구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여러분 미트 소스 파스타 이런 거 시키면 나오는 그게 이제 비프 칠리 혹은 뭐 라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 끓이기에 너무 적당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한 번씩 저어주면서 오랜 시간 뭐 1시간, 90분, 2시간 이렇게 끓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 뚜껑으로 좀 내용물을 좀 보면서 쫄진 않는지 타진 않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끓이기에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데일리로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도의 요리를 자주 하신다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주물냄비를 많이 갖고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가지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또 어떤 요리를 하니까 좋더라 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 나는 파스타 많이 하고 막 김치찜도 좋아하고 무수분 수육도 좋아하고 주물 뚜껑은 너무 무거운데 약간 얕으면서도 용량이 꽤 되고 막 닭 한 마리 넣고 이렇게 오븐에 굽는 요리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다면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달라요. 네, 모양이 완전 다르고요. 용량은 거의 비슷해요. 얘가 조금 더 클 수 있거든요. 얘는 브라우닝이 더 잘 되고 유리 뚜껑이라서 가볍고 그 다음에 오븐에 넣는 요리보다는 네, 스토브탑으로 올려놓고 뭉근히 오래오래 끓이는 요리를 많이 하는데 굳이 무거운 주물 뚜껑으로 덮어놓을 필요는 없다 하시면 괜찮죠. 물론 가장 스테디셀러로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요거지만 또 이걸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원이기 때문에 열이 요 가운데만 이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요 가에는 좀 열이 덜 뭐라 그럴까 전달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스타브나 루크르제 같은 주물 제품들은 열 전달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불이 가운데만 온다고 해서 이 가에가 안 뜨겁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 뭐 로스트 치킨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 요리를 하게 되지가 않네요. 네. 일단 제가 미국 닭을 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해봤는데 닭이 너무 크고 살이 좀 부드럽게 무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한번 그렇게 좀 어렵게 닭 요리를 하고 나니까 질렸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로스트 치킨 한번 해보고 싶고 닭살만 잘 발라가지고 닭죽도 여기다 한번 닭죽은 뭐 여기다 끓여도 되고 여기다 끓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요 유리 뚜껑이 있어서 내용물을 보면서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리하는 거는 주물 냄비의 장점을 이제 반만 활용하는 거죠. 주물 냄비의 장점 중 하나가 주물 뚜껑을 덮어 놓으면 열 손실이 최소화되면서 수분 손실, 특히 스타우브 같은 경우는 뚜껑이 돌기까지 있어서 수분까지 잡아주고 그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 뚜껑은 사실 이제 그 수분을 잡아주는 부분은 활용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저는 유리 뚜껑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으로 요리했던 것들은 제가 지난 전체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릴 메뉴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했던 김치찜이나 비프칠리, 또 돼지고기 김치찌개, 목살 커리,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보실 만한 메뉴로는 그린칠리가 조금 특이하실 것 같아요. 칠리는 보통 토마토를 넣고 빨갛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린칠리는 그야말로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은 빨간색이 가장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색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컬러는 아니지만 이 음식이 맛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맛이 어떤지 아니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린 칠리는 특히 콜로라도에서 굉장히 좀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음식이고요. 그 외에도 그린 칠리를 많이 먹는 미국의 주들이 있습니다.
스타우브 루크루제 개별 요리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때까지 계속될 거고요. 요 다음번 영상은 자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썼고 그걸로 했던 요리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소개가 끝나면 이후에 구입한 것들도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빌레로이엔도 접시들 라인별 소개 영상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